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천 아줌마입니다. 요 전 영상에서 레이크 라스베가스에 있는 캐시미어님 별장에 갔었잖아요. 그 2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캐시미어님 별장에 골프장이 바로 이어져 있어서 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레이크 라스베가스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골프장이 두 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리플레기션 베이 골프클럽은요, 잭 나클라우스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다네요. 호수를 배경으로 그린이 펼쳐져 있고, 미국 내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퍼블릭 골프장이래요. 그래서 캐시미어님도 골프 치러 여기를 자주 오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에 두 개의 리조트가 있대요. 힐튼 리조트 앤 스파하고 그리고 웨스턴 리조트하고, 힐튼 리조트 앤 스파에서는 편안한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리셉션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해 준대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팩스하고 복사 이런 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를 빠져나와서 미드호로 가는데요. 초급 겨울에 정취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인공호수 레이크 미드는요,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호수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인공호수라서 정말 오아시스 같은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호수거든요. 너무너무 넓어서 완전 바다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곳 레이크 미드 국립 휴양지를 들어가려면요, 내셔널팍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올해 62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그 내셔널팍 입장권이 80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미어님이 얼른 자기가 이건 내가 선물할 거야 그러면서 얼른 돈을 내서 사주시는 거 있죠. 와,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미국 전주에 있는 내셔널팍은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용권을 캐시미어님한테 선물 받았답니다. 대박! 완전 짱이죠? 그래서 미드워 들어갈 때 국립공원 본래 그 패스 들어가는 입장료가 차 한 대당 20불 정도씩 내면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표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캐시미어님한테 선물 받은 그 이용권으로, 평생 이용권으로 그냥 들어갔답니다. 이곳 미드호 국립휴양지는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참 좋고요. 하버에는 보트들도 탈 수 있고, 수상 레저도 즐길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놀러오기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에요. 미드호에 가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운 경관이 꼭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너무나도 푸른 하늘하고요. 그리고 찬란한 햇살이 물에 비쳐 반짝반짝이는데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이 꼭 들려봐야 하는 곳이랍니다. 보트도 타고 카약도 탈 수 있고 또 승마도 할 수 있는 고급 그런 레포츠들을 다 즐길 수 있는 진짜 천국 같은 곳. 한번 캐시미어님이 낚시도 했었대요. 근데 무지개 송어하고 메기하고 배스, 그리고 뭐 스트라이프 배스, 그리고 크라피, 그리고 잉어 뭐 그런 것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이젠 좀 그만 잡자, 가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온 적이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 낚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인공호수 미드호는요, 최근 5년 전 정도부터 물이 자꾸 줄어들어서 보트를 띄우기에도 좀 어렵게 된 곳도 있더라고요. 아리조나하고 네바다하고 캘리포니아 등 이렇게 서부 3개주가 식수하고 용수로 이 미드호에 있는 물을 쓰고 있대요. 근데 미드호의 그 수위가 요즘 자꾸 떨어져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물이 그랜드 캐니언 그 계곡물 있잖아요. 콜로라도 강물. 그 강물이 이제 거기까지 흘러와서 그 후보댐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인공적으로 고여서 만들어진 게 미드호거든요. 근데 지난 16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후변화에 따라 콜로라도 강물의 수위가 많이 하락돼서 그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미드호의 담수율도 크게 낮아졌다고 하네요. 네바다주하고 아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미드호는요, 후보댐 건설과 함께 1936년 형성된 인공호수인데요.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최대 길이가 190km, 그리고 최대 깊이는 162m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대요. 아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남부 등 3개주의 주민 2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콜로라도, 와이오밍, 뉴멕시코, 또 유타 주에도 젖줄 노릇을 했었다니 정말 대단하죠, 미도? 최대 담수 수위는 1983년에 373.38m나 됐었대요. 그때 이후에 33년 동안 한 번도 그 최대 수위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네요. 2016년부터 물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가보니까 수위가 정말 얼마나 많이 낮아졌는지 저희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연히 느낄 정도더라고요. 글쎄. 아유 진짜 이상 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살리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동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곳 미드호가 한국에 있는 안동호 있잖아요. 그거에 12배 크기래요. 이렇게 큰 미드호에서 엄청난 상금을 걸고 그 낚시 토너먼트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토너먼트 낚시 대회를 하게 되면 대상 오종을 줘요. 그래서 라지 마우스 배스랑 뭐 스몰 마우스 배스 그거를 3일 동안 매일 잡는 그 5마리를 총 무게를 재서 그 합계로 순위를 가려서 하는 그런 토너먼트가 있어요. 근데요, 그 토너먼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소규모 토너먼트만 해도 그 참가하는 참가비가 $1,000 선이래요. 그리고 메이저급 대회는 참가비만 $5,000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우와, 거기에 또 대회 기간 동안 호텔비 있어야죠. 그리고 뭐 유류비 등, 그리고 또 뭐 또 식사 비용, 뭐 여행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토너먼트 한번 치르는데 보통 만에서 2만 달러까지 쓰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에서 그 낚시 매니아들이 많이들 이렇게 오시니까 그 이곳 라스베가스 경기 활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긴 그런 대회 참가해서 이제 1등 하거나 이렇게 입상하면 상금이 100만 불까지도 있대요. 후보댐이 물을 막으며 만든 16만 에이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공호수 미드호에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콜로라도 강의 후보댐을 건설하면서 그 상류에 생긴 랙 미드는요, 약 450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호수의 길이는 115
5마일, 그리고 둘레는 550마일이나 된다고 하니 규모가 오마이갓 어마어마하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곳은요, 라스베가스 보트 하버이거든요. 보트 정박하는 곳. 근데 물고기하고 청둥오리하고 새들이 얼마나 먹이를 잘 받아 먹는지 그거 구경하러 왔어요. 세상에 물고기가 얼마나 등치도 큰 것들이 많은지, 이야 진짜 대박 짱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곳 마켓에서 과자를 사서 이제 그 생선 고기들한테 막 던져주더라고요. 본래 먹이를 동물들한테 주면 사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못 주게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근데 이곳은 다들 그렇게 먹이를 사서 막 던져주고 막 그러길래, 아, 그래서 우리도 빵을 준비해서 한번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얼마나 큰, 무지하게 큰 고기들이요, 두툼한 입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벌리면서, 입을 막 최대한 벌리면서 먹이를 자기 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얼마나 졸라대는지, 그걸 보니까 막 그 막 그 큰 고기의 그 막 몸짓을 하는 그 현란함에 이끌려서 자꾸 안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빵을 자꾸 부려지게 되더라고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야말로 진 풍경을 보고 왔답니다. 거의 완전 물반 고기 반, 아니 그냥 고기 전부 80% 고기. 와, 스트라이패스 그 농어 같은 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잉어들 굉장히 등치가 커서 막 얼마나 큰지 진짜 할아버지 잉어들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막 그런 잉어들도 되게 많고요. 오리들도 얼마나 많은지, 막 청둥오리, 그리고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작은, 몸집이 좀 작은 오리들, 그리고 또 새, 각종 새들, 그리고 막 물속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등치 큰 잉어들, 그리고 막 스트라이패스, 뭐 가진 고기들이 막 서로 먹이를 달라고 막, 몸집이 막 크니까요, 둔하니까 막 먹이를 주면 자꾸 오리들한테 뺏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그 큰 입술, 두툼한 입술을 그냥 크게 벌리고 여기다 달라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아 진짜 얼마나 진풍경인지, 아 진짜 대박 짱이었어요. 동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새들도 그렇고요, 오리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빵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계속 쫓아와요, 우리를. 그게 먹인지 아나 봐요. 오리하고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새들까지 막 합세해서 먹이를 막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고 막 그냥 받아먹는 그 모습이 완전 그 우리 동물들의 삶의 현장?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들 먹이를 사서 막 던져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사는 그 오리, 뭐 고기, 그리고 새들이 다 이렇게 하도 받아 먹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아주 막 그 먹이 뭐 이렇게 받아 먹는 게 노련해요. 막 그냥 뭐 이렇게 그 고기가 받아 먹기 전에 그 청둥오리가 막 채가는 것도 얼마나 노련한지, 와 진짜 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렇게 배를 정박할 수 있게 칸막이를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우리를 따라서 얼마나 그 칸막이를 잘 이렇게 넘어서, 그리고 이렇게 잠수해서 그 칸막이를 지나서 잘 따라오는지, 아 진짜 그 모습도 진짜 귀엽고 너무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아주 오리들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고기들이 먹이를 받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등치도 크지 막 그러니까 이렇게 둔해서 그 먹기 그 입 고기들 입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막 그 청둥오리 막 그런 이렇게 이름 모를 그런 까만 오리 같은 그런 몸집 작은 오리들이 막 탁탁 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 고기들이 너무 불쌍해서 등치도 큰데 먹이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걔네들한테 막 이렇게 입에 먹이를 넣어주려고 막 이러는데도 막 손살같이 와서 그냥 청둥오리가 탁탁 채가는 거예요. 그 칸막이를 잠수해서 이렇게 못 따라오는 애들은 또 이렇게 뺑 돌아서 저기 끝까지 가서 그 칸막이로 뺑 돌아서 오는데 아우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빨리 돌리기를 하려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먹이 받아 먹는 모습 그리고 오리 그리고 막 고기들 그리고 새들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아주 그 먹이 받아 먹는 게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보기 좀 아까워서 빨리 돌리기 안 하고 그냥 뒀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너무 신나라 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 짬 되시면 라스베가스 가시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 라스베가스 보트하버를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너무 재미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와 진짜 온몸에 그 스트레스도 다 그냥 풀어지고 그냥 힐링돼요. 바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 보트하버를 마주보고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보이는 바로 보이는 그 이렇게 조그만한 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산 같은 게. 그 섬 옆에서 캐시미어님이 생선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대요. 잡기 싫을 정도로.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 그만 잡자 그만 잡자 그럴 정도로 많이 잡은 그 스팟이 바로 거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가서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왔지만 다음번에는 낚시채비를 꼭 가지고 가서 어떤 고기들이 잡히는지 그리고 어떤 미끼로 어떻게 사용하니까 잘 잡히는지 그 영상도 꼭 담아보고 싶어서 다음번에는 낚시채비를 가지고 가려고요. 그래서 낚시를 꼭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열심히 자주 갈 거예요. 진짜 천국 같은 곳에 별장을 가지고 계신 캐시미어님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멋지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골프장 있죠. 그리고 대박 칠 수 있는 낚시터 있죠. 완전 수상스키 뭐 승마까지 즐길 수 있죠. 완전 대박 짱짱짱 완전 환상이에요. 그렇게 천국의 별장을 가지고 계신 캐시미어님이랑 사랑으로 맺은 우리 큰오빠라니 나는 또 이게 웬 복인지 몰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기만 하고 먹이만 실컷 주고 가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가지만 다음번에는 꼭 낚시채비를 단단히 챙겨와서 스트라이패스랑 잉어 그리고 캐피시 그곳에 있는 크라피 뭐 그런 고기 종류들을 종류별로 다 잡아볼 테야. 히히히 기대된다. 레잉미드 국립휴양지 공원 안에 있는 도로인데요. 167번이라고 그 도로가 있대요. 근데 그 길 옆에 아주 멋있는 돌산이 있대요. 근데 그걸 한번 꼭 가보라고 어떤 분이 기대해 주더라고요. 에코베이하고 콜빌베이 그 사이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 가게 되면 그 167번 도로 에코베이하고 콜빌베이 그 사이에 있는 돌산을 꼭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저도 이제 다음번에 가면 그걸 꼭 구경하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댐이 후버댐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가 미드호래요. 그리고 영화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그거를 촬영해서 미드호가, 랭미드가 더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드호수에 그 보트 투어가 있는데요. 90분 타는 거래요. 근데 그 보트 위에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웅장하고 그 환상적인 후버댐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금은 운행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번 그 보트 투어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최초의 국립 휴양지로 지정된 미드호에는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뱃놀이와 낚시, 수영, 수상스키 그런 것들을 즐기러 온대요. 카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카약을 파킹해 놓고 또 이렇게 타도 되지만 카약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빌려서 또 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고기 많이 본 곳 있잖아요. 거기 라스베가스 보트 하버, 거기에 그 보트들도 아마 이렇게 탈 수 있나 봐요. 렌트해서 탈 수도 있고 또 낚시할 때 그 보트를 빌려서 타고 나가서 낚시하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트를 또 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승마도 그 레이크 미드 아무 곳에서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이렇게 허락된 곳이 있어서 거기서만 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승마 체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크 미드 방문자 센터 있잖아요. 비지트 센터. 거기 먼저 가셔서 거기 안내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안내원 지시를 받고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더시티 동쪽 93번 하이웨이하고 호스카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곳에 비지트 센터가 있대요. 어느 비지트 센터나 마찬가지지만 그 랭미드 비지트 센터도요. 그 미드호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사진, 동영상 그리고 슬라이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재료하고 각종 전시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설명을 잘 해놓았대요. 그러니까 꼭 들려서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비지트 센터 주변 전체가 그 사막 특유의 왜 식물 있잖아요. 그리고 화초 등 막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잘 꾸며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식물원 구경하기도 참 좋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세요. 비지트 센터 오픈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래요.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뉴 이어에는 닫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레이크 미드에 있는 크루즈는요. 브런치 크루즈하고 디너 크루즈가 있는데 브런치 크루즈는 90분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고요. 디너 크루즈는 2시간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호에 윌로우 비치라고 있는데 그곳은 국립 양어장이 있어서 이름난 곳이래요. 후버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많아서 낚시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특히 잘 잡히는 어종은 그 스트라이패스 농어하고 메기하고 송어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레이크 미드, 미드호,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라고 했잖아요. 잘 보셨나요? 오늘은
라스베가스 보트 하버만 구경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기회되고 또 이제 코로나 19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예전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기회를 한번 잡으셔서 라스베가스 구경을 하게 되시면 랭미드 중요한 포인트, 비치 같은데, 그리고 마리나 같은데 좀 들려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퍼츠도 좀 이렇게 즐겨보시면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그 보트 하버를 구경하고 와서 다시 캐시미어님 별장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요. 행복한 꿈나라로 갔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코로나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면 놀러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